안녕하세요. 강민건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바로 버바팀에서 출시한 7인1 리틀 액티브 USB-C 허브 제품인데요. 아마 노트북 유저라면 꼭 사셔야 되는 허브 제품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맥북 또는 최신 노트북에 필요한 바로 듀얼 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싱글이 아니에요. 듀얼입니다. 물론 듀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싱글로도 사용했을 때 싱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도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노트북과 연결 시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 시 4K까지 출력할 수 있는 HDMI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을 위한 100MB의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USB 3.0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으며 100W의 충전까지 가능한 이렇게 좌우로 위치한 충전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활용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노트북이 없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연결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차피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꽂고 하시면 모니터가 출력 또는 꽂고 하시면 이렇게 파일을 읽어낼 수 있고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스마트폰과 연결하실 때는 싱글로 바꾸신 다음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꽂아줍니다. 그런 뒤에 현재 이 상태에서 모니터와 연결된 HDMI 포트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서 지금 스마트폰의 화면이 모니터에 출력되는 걸볼수 있고요. 이는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도 동일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노트북에 연결했을 때는 물론 SD 카드, USB 다 읽어내잖아요.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USB도 꽂으면 지금 내부 저장소밖에 없는데 이렇게 외부 USB 드라이브라고 해서 USB를 읽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 해주면 또 USB가 하나 더 읽혀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USB 포트가 두개 있고 SD 카드 또 마이크로 SD 카드 하면 포트가 네 개까지 이렇게 외부 드라이브가 네 개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자꾸 흔들려서 그래요. 자, 이 제품의 가격이 조금 비싼데 활용 가치는 좋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나온 USB 중에서는 만약에 노트북으로 활용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릴게요.